사탕수수에서 폴리코산올을 추출한 게 쿠바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쿠바요? 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도 쿠바에서 아주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쿠바란 나라가 이 시가를 많이 피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도 이 혈관 질환으로 이 사망률이 거의 70%로 웃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쿠바 정부가 안 되겠다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쿠바 정부가 혈관 질환 환자와 또 고위험군 이 사람들에게 폴리코산올을 지급을 했더니 네.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고요. 뭐 심근경색 등과 같은 이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쿠바가 그 세계적인 장수 국가인데 비결이 그렇다면 폴리코산올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속사정이 있을 것만 같아요, 진짜. 네, 맞아요. 네. 사실 현재는 네. 이 쿠바가 인구 100만 명당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46명으로 장수 국가입니다. 맞아요. 장수 네.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데요. 이 쿠바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폴리코산올을 4주간 꾸준히 복용한 이 그룹을 관찰해 보니까요. 4주 후에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29.9% 상승을 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22%가 내려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쿠바 하면 혈관 건강에 진짜 안 좋은 시가 독주가 참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폴리코산올 덕분에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니까 귀가 아주 진짜 솔깃해지네요. 네, 네. 네, 맞아요. 이 쿠바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은 이유가 네. 이 폴리코산올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폴리코산올을 섭취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면 네.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네. 특히 이 폴리코산올의 8가지 지방족 알코올이 적정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이 성분들이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거였어요. 그걸 네네. 몰랐네. 폴리코산올이 혈압 조절 효과가 있다는 점도 혈관 건강을 높이는 요인인데요. 네. 우리나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폴리코산올 20mg과 위약, 가짜약이죠. 가짜약을 네. 각각 12주간 섭취하게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폴리코산올을 섭취한 실험군의 경우에는 혈압이 7.7%가 감소하다. 네.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